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더 드로퍼, 레인보우 드로퍼를 하려고 맵을 가지고 왔는데 광고가 떠요. 광고가 떠요. 하려고 드로퍼 내가 그때 이글루 영상을 찍다가 포기해서 안 올려진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올리고 말 올릴게요.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조명이나 빵꾸는 뭐지?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피가 차고 있더라고요. 무서웠어. 일단은 레인보우 점프맵에 이어 레인보우 드로퍼까지 좋은 평가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마세요. 피따라도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안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부수면 되지. 아씨, 저거 왜 빨간색 없어? 아씨, 나 빨간색은 당연하죠. 이게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난 위에 보고 가면 잘안 되는데,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가면은 나는 잘 되죠. 이게 쉬운 것인가? 나 첫판부터. 첫판은 나 바로 성공해야 정상 아닌가요? 아니, 나 떨어질 뻔했어. 제가 드로퍼를 진짜 못하거든요. 드로퍼를 조금 심각하게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씨, 아, 여기 세폰 포인트구나. 하고 싶어! 세폰 포인트 아닌가? 야, 진짜 꿉쓰시.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하다 보나, 맨날. 나 이거 하다 스트레스를 받아. 안 쉬운데요, 안 쉬워, 씨. 이거, 진짜, 씨. 안 쉬워, 안 쉬워, 진짜로. 나는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 내가? 이런 노래도 있네. 나는 언제 성공할까? 50번은 더 해야 할것 같은데. 어씨, 어씨, 나 죽는 줄 알았어, 씨. 딱한 칸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하늘나라 가서 성공할까? 하늘나라를 가야 성공을 할것 같은데. 나 지금 하늘나라 몇번 갔지? 진짜 한발 차이만 나. 진짜. 아까 요렇게 요렇게 두번 눌렀는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누르자. 그래.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번 누르자. 세 번.
앞으로 가기 3번. 그래, 그러면 될 거야. 잠시만. 이거 한번 하는데 5분 잡아먹었어. 하나, 둘, 셋. 진짜. 스트레스 받아. 광고 나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씨, 진짜. 이것들어 알라 할라. 씁쓸. 빨리 올라갔죠? 포화 안 주셨는데. 뭐 먹고 사나요? 뭐, 하긴 계속 죽을 테니까. 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하기 쉬운 곳이었네. 그랬네. 에이, 그런 거였네. 다음에 주황색이다. 가자. 벽 그쪽 있으니까는 좋아, 좋아. 여기다. 이제 잘 깨는 법을 알았어. 원래는 물한 컵만 있고 그러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대신에 끝쪽에 있으면 쉽죠. 이거는, 저 점점 어려워지는 건 뭐지? 으아! 충격 먹었죠. 나 잘한다고 방금 한것 같은데. 저 점점 어려워지는데 벌써 주황색부터 나 이러면 어쩌니? 여기에 떨어지면 살수 있을까? 아니네. 아, 스폰 포인트 하고 싶다고 쭉 올라가기 진짜 귀찮아. 나 스폰 포인트 하면 더 귀찮으려나? 죽었는데 여기서 태어나. 노란색으로 가는 빨주노초.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갔는데 여기서 태어나 망할. 네, 여러분. 저는 빨간색까지만 깰수 있는 걸로. 빨간색 깨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빨간색은 이제 자신 있죠. 여러분이 의심하실까봐. 나중에 땅콩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이메 만지우고 아직. 이메 만지우고 땅콩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끝쪽으로 갔어. 봤죠? 나 잘하는 거.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더 드로퍼, 레인보우 드로퍼, 이것은 여기까지밖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계가.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엔딩을 찍을 건데.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